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애들TV 2024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성수상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24년 첫 번째 첫해 첫 방송이 되겠고요. 나는 주식은 사기다, 예, 주식 타파 타타타는 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내용을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그죠? 어제 이제 그 오늘이 3일이고요. 어제가 2일인데 어제 이제 그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혹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본사인 줄 알거든요. 본사는 부산에 있고요. 본사가 아닙니다. 지사입니다. 자, 어쨌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좀 의외인데요. 되게 이제 대통령님들께서는 잘 안 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석하셔서 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서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 어떤 상생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 금투세가 뭐냐면요,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은 저 경제라는 것은요, 특히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경제라는 것은 정치가 개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정치하고 경제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신문이나 경제뉴스 보면요, 어떤 지수에 의해서 어떤 발표되는 거지,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를 추진했고,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각 캠프에서, 뭐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각 캠프에서 말이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금투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 자리에 서서요,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가 아니고요, 전 세계 일단은 시가총액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야 한 3-4%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어떤 선진국도 아닌 중진국인 이 대한민국인 나라에서 무슨 금융투자소득세, 그저 거래세까지 뛰는데 이중과세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에서요, 이거를 시행했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했다가,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45포인트인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반토막이 됐다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반토막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요, 부랴부랴 또 뭐 완화시켜서 간신히 이제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제나 주식시장에 정치를 개입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또 이제 저쪽 이제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십니다. 뭐 펀드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파생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열심히, 예, 성소장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내가 1억이든 뭐 2억이든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주식에서 1년에 이제 1억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이면 1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 1년에 5천만 원 벌면 그 이상 나는 다 낼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돈을 안 벌어봐서 하는 소리고요. 그게 사실 이제 20에서 많게는 25%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입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 매도했을 때 매도한 수익금에 대한, 예, 거기서 이제 소득세를 이제 물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정도의 우리나라의 어떤 캐파는 아니고요.
여야 합의로 이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사실 되돌리는 건데, 뭐 하여튼 국회 통과, 이것도 이제 어떤 합의가 돼야 되겠죠. 한번 제가 볼 때는 7월 달쯤, 그러니까 4월 10일이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제 2023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요 표팔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에 다시 이게 좀 연기가 됐죠. 미뤄져서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폐지가 당연하고요, 다시는 각 정당에서 이런 얘기는요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약 10%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면 들어가서 보실게요. 자, 내가 몇 개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자, 보실까요? 화면 들어갑니다. 보시죠. 그래요. 이게요, 다우지수, 산업지수, 다우지수입니다. 보이시나요? 밑에 하단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아, 이 부분. 아, 보입니까? 예. 22년, 23년입니다. 보이시죠? 예. 자, 20년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다우와 나스닥에 올라야 전 세계 증시가 오르는 거고요. 왜냐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다우지수는요,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버렸단 말이죠. 이 다우지수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그러니까 2021년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요, 똑같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빠졌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빠졌습니다.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S&P 500 지수도 지금 직전 고점을 좀 뚫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찍고 3,400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스닥입니다. 기술주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영향은 나스닥 지수의 영향 받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그저 새해 첫날 열었는데 좀 좋지 않았죠.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깊게 내렸죠. 그죠?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도요, 거의 직전 고점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는요, 직전 고점 뚫고 지금 뭐 계속 신고가 행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3만 3천입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볼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대만 가권입니다. 대만하고 우리하고는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대만조차도 지금 직전 고점 뚫기 위해서 이 차트가, 대만 가권 차트가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코스피가. 23년도 내내 대만 가권은 23년도에 나스닥 따라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맨 무슨 테마주, 무슨 이제 뭐 초전도체 뭐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금투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들 두 번 죽이는 거고요. 개미 증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개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개미는, 우리가 개미의 배짱에 보면 개미가 열심히, 그죠? 가을 내내, 예, 곡식을 이제 물어다가 창고에 다 쌓아놓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죠. 배짱이는 여러분들의, 그죠? 나무 그늘에서 키타치며 놀다가 겨울에 추워서 개미를 집에 가서 좀 밥을 더 먹으러 오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이야기죠. 그죠?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그냥 배짱이지 개미가 아니죠. 그죠? 개미는 기관과 외인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개미 하는데 개미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다시는 국민의힘이든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런 그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차트가 이 상태에서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반에 반토막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는 건요, 활성화 시켜야 뭐 그 상장된 회사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채권 발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400만 명이거든요. 1,400만 명인데 그분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차트를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차트를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저는 그냥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냥. 그래서 좀 힘을 합쳐서, 그죠? 힘을 합쳐서 진짜 전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경제만큼은 우리가 좀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요, 저 칠판으로 가서 저는 여러분들 뭐 지난 방송에 이어서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예, 급하게 떼어왔습니다.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기는 아닙니다. 의기양양. 이런 뜻이거든요. 자,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 예, 일봉인데, 여기 지금 날짜를 보시면요. 오늘입니다. 1월 3일. 1월 3일. 예, 1월 3일. 오늘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인지는 이쪽에다, 예, 표기를 일단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글로벌. 자, 이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아니고요. 알겠죠? 이거 아니고, 이쪽입니다. 스타트가. 이게 사실 매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예,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붉은 선, 그 다음에 빨간색 얇은 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이 캔들에 OK 파란색 선 종가, 그 다음에 붉은색 선 중심, 그리고 예, 이 자리 예, 빨간색 선이 1, 2로 돼가지고요, 예,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여기는요 중심입니다. 아시겠죠? 피봇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윗꼬리를 달았죠, 그죠?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 지점은 743714가 됐으면요, 이날 매매하고 또 예, 종가전 매수해서 아침에 붕 떴죠, 그죠? 그럼 이때 팔았겠죠. 이게 매도해 그 얘기거든요. 들고서 그냥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매를 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다시 예, 스타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딱 일단은요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을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차트들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녹색 보이시죠, 그죠? 녹색 화살표는요 매수예요, 매수.
이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인데 여기 사서 들고 이 목표가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 이날 매수매도 하고 이날 또 매수매도 하고 그걸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녹색 화살표 있는데요. 얘는 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녹색 화살표는 나왔습니다만 물론 첫째 줄 당일, 예, 전월도 당일 잠깐 예, 매매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붕 뜨면 나라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종가로부터 이 시가 자체가요. 일단 갭이 엄청 떴죠. 갭 아세요? 갭. 예, 갭이 붕 떴어요. 갭. 즉 3% 어제 종가로부터 3%가 넘어서 시작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종가로부터 예,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1월 3일 새해 예, 첫 번째 예, 또 예, 그 시작되는 방송에 그래서 오늘 그 매매했던 종목을요 예, 한번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분봉이죠. 자, 이거는요 일봉 되겠고 이날 분봉 즉 밑에 보면요 1월 3일 분봉이 되겠죠, 그죠? 자, 시가가 형성됐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7%가 되겠습니다. 이게 0%가 되겠고요. 여기가 3.5%, 그리고 이게 10%죠. VI 발동. 그리고 이게 고동색의 점선이 14%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10% VI 발동 있죠. 그죠? 이건 정적 변동성이고요. 이건 동적 변동성이 발생될 때, 즉 3% 이상이 발생이 될 때 들어가 그러는 거거든요. 예, 들어가. 자, 어쨌든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요. 다시 이걸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10%입니다. 여러분, 잠깐 사이에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면요. 상당히 큰 거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날 그리고 이날 만 하는 거예요. 이 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단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 매수 매도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분할 매수해서 아침에 붕 떠서 매도했고 기다렸더니 얘가 또 아침에 깨작깨작 거리길래 그냥 또 한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응? 이렇게 해서 10%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그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잘 보세요. 여기가 대주주 지분이요 56%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20% 이하가 되면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 가끔 보면 너튜브에 예? 웬 그 방구석 전문가들이 많은지 뭐 1181 뭐를 열어서 그 종목을 가지고 뭐 1,500만 원 가지고 뭐 10억을 벌었네. 이거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죠. 그죠? 유튜브니까. 그죠? 미국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회원들이 많아서 그걸 똑같이 따라가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은요. 대주주 지분이 4%, 7% 그리고요. 금액 자체가 170원, 180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170원, 180원짜리.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짜리가 170원 이런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목을 가지고 1500 가지고 10억을 만들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진짜 사기예요. 사기. 알겠죠? 이건 범죄행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자, 대주지분이 56% 이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안정성 지표라니까. 그래서 예, 유동비율, 부채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빚. 그럼 뭐가 많아야 돼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얘하고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거든 빨리 도망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쭉 펼쳐놨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거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때요, 그죠? 영업이익이 예? 흑자인데 흑자. 뭐라고 써 있어요? 흑자.
빨간색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써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저게 빨갛다 그러면 그것도 빨리 도망쳐야 되고 그런 종목.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에 이게 거꾸로 뒤집어 있고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종목을 추천하는 소위 이제 어드바이저나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속칭 그 분들은 이거는 범죄 행위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금감원에서도요, 예, 각 방송사에 그런 종목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그죠? 예, 150% 이하인데 97%의 유부율은 5000%. 이 회사는 가진 게 돈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BPS 청산 가치를 봤더니 5,136원이더라라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할게요. 자, 5,136원, 그 다음에 PBR을 계산했더니 0.68배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5,136 곱하기 0.68은 곱하기 2 하면요. 얼마 나올까요? 한 7,000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한 6,9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잖아요. 비법. 비법. 저는 비법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기법이란 말을 쓴다니까요. 알겠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다 알려주는데도, 예, 다 알려주는데도 무슨 배틀,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드바이저들끼리 나와서 나는 이 종목을 추천하고 이쪽은 이 종목을 추천해서 뭐 추천했는데 와, 수익률이 얼마. 그 종목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기준에서 다 벗어나는 소위 불량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종단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회사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기준은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다 지금 쓰진 않았어요. 목표가는요, 약 6,900원 정도 나와 계산해 보세요. 7,000원이라잖아요. 그죠? 6,900원 하지 말고 7,000원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랬다고요. 예? 정상적인 종목인데 아침에 얘가 3,900원, 4,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봉이에요. 이해갔어요? 다시. 이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땡큐. 이게 시가라니까 시가. 여기가 3.5. 여기 써 있잖아요. 3.5% 종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3.5예요. 이 녹색 선은 뭔지 알아요? 이 시가로부터 7% 얘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요, 소위 보조지표라고 그래요.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가 아니라 제가 보는 보조지표. 그 전날에는. 이렇다가 오늘 갑자기 왜 이래? 누가 왜 이래? 그죠? 누가 왜 이러냐고요? 그럼 이 종목을 써 땡땡땡땡 글로벌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듯이 잘 보세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1,400만 개인 투자자 국민 여러분 물론 이 방송의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보시면서요 한눈으로 대주주 지분 안정성 지표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부율, BPS 대비 PBR, 이 부분을요, 계산하고 탁 쳐다보고 판단하는데 몇 초가 걸려야 되느냐, 1초로 끝나야 됩니다. 인간의 뇌는요,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뇌가 있어요, 뇌가. 근데 이 뇌를 쓰지 않는 거죠. 그죠? 예.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그 마당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이 있어서 거기서 되게 치릅니다만은 그럼 친구들이 이제 밤새 곡을 해야 되고 그, 예, 상주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제 같이 밤을 새주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거기서 이제 뭐 화투 놀이도 하고 고수도도 치고 도리 짓고 땡. 근데 참 놀랍죠. 그죠? 5장을 딱 주는데요. 3장 가지고 20을 만들어서 빼고 두 장을 엎어서 두 개 더해서 제일 높은 수가 이기는 거예요. 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돌이 짓고 땡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이죠. TV 문학관이나 옛날 그 KBS 그런 드라마 보면요. 상당히 손이 빠르죠. 다섯 장 들어오자마자 세 장을 빼서 12시 만들어서 딱 치고 두 장 없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에서 2초 걸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 회사가 어떻고, 뭐,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재무제표를 여십시오.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는 재무제표를 여시라고요. 이거를 열지 않고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을 현혹한다면 여러분들 소중한 시드머니가 날아간다는 사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시작됐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죠? 얼마나 신납니까? 편안합니까? 그리고 한번 눌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 매수라고 그랬어요. 추가 매수. 응? 응. 그랬더니요. 쭉 치고 올라가요. 내비둬요, 그냥. 응. 드는 거예요. 목표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6,900원이라니까요? 아, 6,900원이라고, 이거. 자, 그러고 나서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이걸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그 말 쓰시면 안 된다니까. VI 발동이 아니라니까. 그냥 정적 변동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적 변동성이라는 건가요? 동적 변동성에 사서 정적 변동성에 도달하거든 뭐 팔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4%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몇 퍼센트예요? 30%. 아니요, 여러분, 14%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안 가. 그럼 여기서 팔든지 아니면 저는 여기서 다시 추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목표가 얼마라고요? 6,900원짜리라니까. 뭘 이걸 갖고 긴장을 해요. 아까 재무제표 봤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런 종목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우량주가 뭐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아니요. 아니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는 대주주 지분도 많고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의 목적은 뭐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 될 때까지 열심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그저 따라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뭐다? 사기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14% 갖다 부딪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 2, 3 몇 판? 3세 판. 이때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여기서 막 사서 여기도 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느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요. 자, 이때 팔아야 될까요? 예, 파는 거예요. 아니, 팔 준비를 이제 해야지, 그죠? 예, 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아서 시장가로 매도 위치를 딱 정했는데 요 신호가 나옵니다. 매도해, 그 얘기죠, 그죠? 그럼 매도하면 되죠. 이때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몇 퍼센트다? 10%. 10%. 아니, 10%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5%만 드셔도 돼요. 아니, 5%? 그래, 한 3%만 드셔도 돼요. 당신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래요, 1,000만 원 들어갔다 치자. 왜? 여기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샀든지, 그죠? 샀다고 이제 1,000만 원에 3%면 얼마인지 모르시죠? 한 번도 수익을 내보지 않았으니까 1,000만 원에 3%면 얼마일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쇼파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3만 원? 아니요,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3%만, 10%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하루 일당이잖아요. 하루에 솔직히 한 종목 가지고 30만 원씩 번다. 그러면요, 일단 라면은 끓여 먹어요. 굶어 죽진 않아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써 땡땡땡땡 글로벌 그 종목이었어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난주에 좀 쇼킹했다고 그래요. 뭐가 쇼킹했냐고 그랬더니요. 예, 그래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쇼킹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예, 차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어디를 직전 저점을 밀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직전 저점을 밀어버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올라가긴 하나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섯 번째는 예, 주가가 빠지다가 예, 반등을 주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주가 오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횡보. 여기서 문제라고 그랬죠. 매수는 1번 문제, 매수는 몇 번에서 할까요? 2번, 매도는 어디서 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죠? 매수는 어디서 한다고요? 6번. 직전 고점 돌파. 그러면 매도는? 3번. 직전 저점 돌파. 그죠? 예? 우하향으로. 이게 3번. 이 문제예요. 엘리엇 파동, 다우 이론, 일목균형표 훅 키지 마요. 여기서는 정답이 없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엘리엇 파동도 보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봤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에서 뭔가 포인트가 발생하면은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게 결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목표가가 얼마야? 지금 사도 목표가, 지금 가격 대비 내가 수익을 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이 자리에서 몇 년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 시청률은, 제 방송 시청률은 1,400만 명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봐요. 보는 거는 뭐 배틀,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뭐 400% 갔는데 이와 같은 종목이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있어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몰라요. 예. 돈은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이거를 예, 천박한 투자자.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예,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우리를 다른 말로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돈은 있어야 돼요. 그죠? 돈은 있는데 무식이 하나 이번에는 유식한 거예요. 그럼 어떤 예, 고상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고상한 투자자.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야, 뭐 좋은 거 없어? 이러는 거죠. 내가 2억 갖고 주식하는데 야, 너한테 리딩 받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된대? 하지 말라니까. 이 시장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들어오라고.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이 무지하면 정치가 무지하다는 말이 있어요. 국민이 똑똑하면 정치도 똑똑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게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진짜 열심히 기준 원칙 잡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개 중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시장에서 그런 어떤 그 법 제안을 만들어서 세금을 물게 되면은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떠나서 일단은 서학개미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사실상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럴 바에는요. 상한가 제한폭을 없애든가. 그러면요. 30%까지 가는 동안 10%의 VI 발동이라는 제도는 없어져야 맞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상한가는 10%인 거예요. 10% 올라갔다가 더 갈지 안 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아니, 그분들이 결정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코드 넘버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으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갑니다. 이번 주 언제? 토요일이 되겠죠. 그죠? 2시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첫 달의 첫 강의가 2시에 시작되는데요. 거의 인원 매진 아주 많이 참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인원은 모으는데 원래 선착순 한 12분 정도를 제가 모시는데요. 지금 이미 9분 정도는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몇 자리 없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이 말씀 드리고요. 이 말씀 드리고 제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엘리엇 파동 바닥에 예, 여캐디언 숄더 진바다 쓰리바다 웃기지 마요. 이거를 우리는 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있느냐? 예? 상승오빠? 예, 그래요. 예, 상승오빠 하락이빠. 이게 차트에 있어요? 있어요? 바닥권에서 망치형이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적산병? 바닥에서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요? 단기적인 고점에서 3일 연속 음봉, 흑산병이 나오면 주가가 빠져요? 그건 교과서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자격증 딸 때 나오는 시험 문제지 실제적으로 그게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나 일목균형표 원본책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실제 주식 시장에서 차트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인들, 그런 경제학자들,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은 재무제표라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딱 산정했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서 무려 7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떠드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네? 저는 그게 재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요, 인연이에요, 인연. 어떤 인연? 하늘에서 맺어지는 인연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래요. 돈 다 잃고 종목에 다 묶여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작에 당신과 인연을 맺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차트를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했죠. 여기 엘리엇 파동이 있어요? 이게 다우 이론이 있어요? 여기다 다 적용해봐요. 볼린저 밴드를 적용을 하든 소나 차트를 하든 뭐 다 해보시라니까. 100개 중에 두세 개는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차트 자체가 깨져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차트인데, 잘 보세요. 네, 차트인데, 그죠? 여기. 녹색. 거래량. 이날 뭐 한다고요? 여기서 매매하는 거요. 매매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제표. 사야 돼, 말아야 돼. 목표가를 얼마래? 얼마래? 지금 14,590원인데 목표가가 18,700원이래. 그럼 사서 들고 있나? 아니, 관심종목에 넣어놓고 그냥 사고 팔고 나오고 언제? 18,500원 갈 때까지. 그냥 그 행동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 그렇고. 얘 보세요. 얘가 이후에 매수매도. 이때는 안 해요. 이날 매수매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목표가 갈 때까지. 쉽잖아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채무제표. 이 종목도. 예? 1,753원. 2,000원 이하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호가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얘도. 이 표시가 뭐라고요? 상한가. 갭을 떨어뜨렸네요. 이 위치까지는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가는 위치. 그렇죠? 예? 예. 여기를 공간을 떼어놨으면 사실은 공간을 메꾸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오면 이게 대개는 우리가 급등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급등주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알겠죠? 이게 좀 봐봐요. 하늘에 기둥 나오고 녹색 화살표 나오고 여기도 갭을 만들었어요. 이때도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러고서 막 여기서 얘기해봐요. 이게 엘리엇 파동이 있어요. 일목균형표에서 뭐라고 표시를 해요. 이게 뭐 다우 이론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해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뭐 쌍바닥이에요? 쓰리바닥? 여캐디언 숄더?
이게 뭐야? 이게 쐐기형이요? 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식을 교과서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추세? 추세? 패턴? 아닙니다. 그저 돈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관심 종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심 종목에다가 종목을 이렇게 넣어놓고 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무슨 기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매매 기법? 베베베 매매 기법이라는 거예요. 베베베. 궁금하시죠? 베베베. 1월 6일 날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베베베. 고마워요. 자, 보실게요. 이 종목도 이렇게. 이 X가 상한가 표시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있어요? 응? 엘리파동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얘도 그렇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매매? 분봉해서 재무제표 보고 확인이 되면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얘도 여기 보실까요? 얘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죠? 네. 여기 파란색 선하고요 빨간색 선이 같이 겹쳐서 들어온 거예요. 안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이 이리 와서 여기서 합쳐진 거예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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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얘들이 어디 보자라고 하다가 여기서 헥! 이놈이야! 라고 한 거죠. 그러자 얘도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더니 여기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쭉쭉쭉쭉쭉쭉 가더니 어느 날 몇 월 며칠, 12월 며칠, 야, 시작하자라고 얘네들은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뭐예요? 그저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언제 어떻게 갈지. 여기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거리랑 동반하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했다라고 그래서 야, 여기서 한번 사볼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뭔가 포착이 되면 아까 보셨듯이 재무제표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로 딱 끝나는 그냥 눈썰미로. 그러고서 바로 매수, 매도 하시고 그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어장관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2,400개 종목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잘 찾아보고 골라보면요. 한 100개 정도가 정상적인 종목이 나와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뭐 공매도권부터 시작해서 뭐 그저 영풍제지 사건으로 인해서 좀 과하게 또 증거금 100%가 과하게 증거금 100% 종목들을 지정을 해놓은 것 자체도 나는 좀 우습더라는 거예요. 그 시장이라는 건요. 예? 그냥 김국가 씨의 타타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냥 잘 대응만 하시면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자, 이 종목도 그죠? 자, 보세요. 주가가요. 꽤 큰 높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죠? 여기서 그죠? 언뜻 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같죠? 그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4,300원인데 이게 지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300만 주가 갑자기 훅 들어와요. 훅 들어와요. 어때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예? 전국에서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전주, 광주, 목포, 그 다음에 저쪽 구미, 대구, 부산, 울산에서 갑자기 개인 투자들이 예? 기관과 외인과 합세해서 어느 날, 한 날에 예?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달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8개월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동학혁명이야? 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야? 일요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런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종부세 폐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때는 2013년 수요일 이 자리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국무회의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개인 투자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재무제표 보고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키웠어요. 좀 더 키웠어요. 어때요? 점점 키운 거예요. 예? 어떠냐고요? 여기서 얘기해 봐요. 여기 엘리엇 파동 있다고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내가 왜 자꾸 힘줘서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이 바닥에서 머리가 허해가지고 언제까지 예? 발음이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거 떠날 때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시라고. 그럼 이때 재무제표 보고 뭐라고요? 재무제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가 사실을 맞느냐? 아니라잖아요. FM과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고 오류도 있고 누락도 있고 그 재무제표 보고 네가 매매했을 때 잘못됐다고 법적인 책임 우리 회사에 없고 우리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마세요. 그게 증권회사잖아요. 그죠? 그걸 주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때 당시에 재무제표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주주분 20% 이상 그리고 안정성 지표 부채비율 150에 유불 1000% 이상 전에 2000%였어요. 2013년도에는 그랬다가 그렇죠. BPS 계산해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잃을 일은 없겠죠. 이상한 종목은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종목. 자, 볼게요. 이때도 거리랑 들어왔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진짜예요. 뭐가 나왔어요? 녹색 화살표가 나온 거예요. 녹색 화살표. 내가 여기서 뺐습니다만 이 자리가 포크 헌터 포인트가 발생되는 이 지점에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듯이 글로벌 예, 그 종목처럼 예? 오늘 매매했던 종목처럼 그냥 예, 10% 뭐 이런 식으로 10% 수익 권역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5%든 3%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색깔을 뺐어요. 그죠? 이 위치가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매매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이로 앤 세라이, 브레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라? 알맞게 팔아라. 알맞게는 뭐예요? 목표가는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권역 안에서 더 가더라도 일정한 기준, 일정한 조건 정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함.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그때 개인들이 막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떠날 때는 말없이 없으면 간 줄 알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되게 격주로 또 언제 멈출지 모르겠지만 이번 새해 첫 번째 토요일 6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아웃사이드 한 이야기 정말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몇 마디 여러분들한테 전할까 합니다. 자, 어쨌든 애썼고요. 깜짝 놀라셨죠? 벌써 시간이 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